내에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 이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편히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마찬가지로